1927을 이용한 튤륨 레이저 장비 크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크게 본체, 암, 풋스위치, 그리고 파워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 연결을 확인하신 후 키 스위치를 우측으로 돌립니다. 이때 이머전시 키가 눌러져 있거나 장비 뒷부분 전원 차단기가 오프로 되어 있다면 키 스위치를 우측으로 돌려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로딩 시간이 흐른 뒤 바로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장비 시술 시 현재의 화면에서 적응증에 따른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큐레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에너지와 밀도를 조절하는 부분과 스캔 방법을 조절하는 부분, 스캔 사이즈와 형태를 조절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와 밀도 조절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는 0.5mJ부터 150mJ까지 0.5mJ 간격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덴시티는 픽셀과 픽셀 사이의 간격, 즉 밀도를 나타냅니다. 단계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숫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촘촘하게 나오게 됩니다. 에너지와 밀도는 업, 다운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방법입니다. 무빙, 어레이, 시어레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무빙은 정해진 모양이 없이 스프레이처럼 조사되는 방식으로 스위칭 되는 시간 동안 나오는 컨티뉴스하게 시술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어레이는 스퀘어, 서클, 렉탱글 중 선택한 모양으로 선택 모양의 중심에서 밖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뿌려지듯 조사가 되는 모드입니다. C어레이는 픽셀의 위치가 불규칙하게 선택 모양의 밖에서 중심으로 조사하여 형태를 완성하는 모드입니다. 테스트 용지에 조사되는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속 조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싱글에서 싱글 버튼을 한번 터치를 하면 리핏 화면이 나오며 시간은 업다운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싱글로 표시된 경우 풋 스위치를 누르는 시간에 관계없이 레이저 빔이 1회 조사됩니다. 리피트로 표시된 경우 풋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선택한 시간 간격으로 고정되어 조사가 됩니다. 0.8초에서 2.0초 중 0.2초 간격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보통은 1초 간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스캔 사이즈와 형태를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캔 모드는 렉탱글, 서클, 스퀘어 세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며 작게는 3x3에서 크게는 20x20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선 스퀘어, 서클, 렉탱글 중 모양을 선택하고 옆에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시술 시 풋 스위치와 핸드 스위치의 사용이 모두 가능하며 그 밖에 핸드피스의 기능으로는 스캔 사이즈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술 중 사이즈를 변경할 때 핸드피스 상에서의 조절이 가능하므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술하려는 파라미터와 조사 방법과 조사 형태를 정하게 되면 스탠바이 버튼을 레디로 전환하여 시술을 시작합니다. 풋 스위치 또는 핸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적응증에 따라 적절한 파라미터의 조절이 가능하지만 유저가 자주 사용하는 값을 저장하려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저장하려는 파라미터를 세팅한 후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메모 1부터 메모 4까지 4개의 기억 번지가 나옵니다. 유저가 원하는 기억 번지에 저장을 하실 수 있으며 덮어쓰기 방식으로 계속 저장이 가능합니다. 불러오실 때는 세이브 옆에 로드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기억 번지를 누르시면 저장 파라미터 값을 불러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값을 메인 화면에 디폴트된 값으로 놓고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메인 화면상 저장하려는 파라미터 값을 세팅하신 후 스탠바이 버튼을 길게 2초간 누르고 있으시면 세이브가 되었다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덮어쓰기 방식으로 계속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상 큐레다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AMT 본사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QLEDA의 시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클렌징을 한 후 시술하려는 부분에 마취 크림을 도포합니다. 제거합니다. 환자의 눈에 환자용 고글을 착용합니다. 시술자도 고글을 착용합니다. 환자의 치료병변에 알맞은 파라미터를 설정한 뒤 레디 상태로 전환합니다. 시술값은 7mm줄에 덴시티 4레벨로 시술하겠습니다. 이때 가이드빔의 밝기는 눈이 부시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하며 조절 버튼은 키 스위치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측으로 돌리면 더 밝아집니다. 시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와 핸드피스는 수직면을 이루고 시술 시 간격은 직전 샷 부위와 가이드빔이 살짝 겹치는 느낌으로 샷과 샷 사이의 공간이 너무 넓어 공간이 비거나 너무 겹쳐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부위에 비해 코 시술 시에는 굴곡이 심하게 있기 때문에 스캔 사이즈를 적게 하여 빈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시술하여야 합니다. 시술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시술이 완료되면 레디 상태를 스탠바이로 전환합니다. 시술 부위에 수분 마스크팩을 붙여주고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쿨진정을 15분 이상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는 최소 일주일 동안 사우나, 음주, 심한 운동을 삼가하여야 하며 얼굴에 자국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하여야 합니다. 시술을 마친 핸드피스의 세척은 알코올 솜 또는 면봉에 알코올을 적셔서 렌즈 부분을 닦아줍니다. 렌즈에 이물질이 없을 때 균일한 시술이 가능하므로 항상 시술 후에는 세척 과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상 큐레다의 시술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